자, 우리 이제 비문학이 굉장히 국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비문학을 여러분들은 단순히 뜻풀이를 하면서 문장에 집착하면서 읽고 있기 때문에 읽는 순간 모든 것들이 들릿들릿되면서 사라집니다. 또는 남아있더라도 수십 개의 문장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읽은 게 아닙니다. 우리 비문학을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보여드릴 거고요. 그거는 바로 철저하게 글쓰기 논리들에 따라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입문 지문을 읽을 때, 아, 논리적으로 읽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입문 지문 또는 우리가 비문학 지문을 읽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틀을 몇 가지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게 글쓰기 논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글쓰기 논리라는 가장 기본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서론, 그리고 본론, 결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글은 막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일 앞부분에 첫 단락이 서론의 역할을 하고, 이첫 단락은, 첫 단락은 철저히 앞으로 본론에 전개될 범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에 전개되는 범위, 더 심하게는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또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것인지도 알려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전개 범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론을 읽을 때는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아무리 수많은 문장이 나오더라도, 아, 이 범위 안에서만 읽어야 된다는 걸 명심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좀더 디테일하게 나온다면 어떤 순서로 전개된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알고 가면,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의 문장 중에서 이게 읽어야 되는 문장인지 아닌지가 선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단락을 봤을 때, 아, 여기에서 앞으로 할 말들이 이거였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문장들, 그 범위와 가까운 것들, 아닌 것들을 구분하면 되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 본론에서는, 역시 본론에서는 여기에 서론에 담은 범위를 생각하면서, 이 범위 속에서만 생각하면서 읽고, 이제부터는 뭐가 중요하냐면, 단락. 하나의 단락, 하나의 단락에서 첫 문장이 그 단락을 결정하고, 또한 가지 중요한 건그 단락과 단락의 첫 문장을 보면 이어지는 단락에, 이어질 단락의 내용도 우리가 빠른 속도로 추론하면서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질 단락이 뭔지까지도 우리가 추론하면서 읽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론은, 여러분, 결론은 앞에 나온 내용들을 최종 요약 정리하면서, 요약 정리하면서 정말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주장, 하고 싶은 주제죠. 주제, 주장, 또는 이게 설명문이라면 단순히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 정리, 핵심적인 것을 요약 정리, 이런 걸 붙이는 거예요. 요게 기본적인 글쓰기 틀입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아, 이 글쓰기라는 게 서론 본론으로 읽고, 서론 본론으로 쓰고, 서론 본론 결론에서도 이 서론의 역할이 뭐고, 본론의 역할은 어떤 것이고, 결론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했고,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읽어 나갈 때 우리는 수많은 문장들이 나오더라도 그 문장들을 추론해 가면서 이 문장은 뭐야라고 이해해 가면서 풀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잘 못하고 있다면 그건 뭐냐면 문장 해석에 집착하고 있어서 그래요. 문장 해석보다 지금처럼 이글 전체적인 우리 거시적인 틀, 이거를 먼저 잡고 이거를 통해서 문장은 뜻풀이가 아니라, 아, 당연히 이건 이거니까라고 이 문장 정도는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수능의 추세는 여러분이 비문학에 있는 지문에 있는 문장과 동일한 걸 답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체 맥락 속에서 문장과 문장의 논리적 관계 속에서 추론해 낼수 있는 문장이 답이 되는 겁니다. 좀더 이제 제가 디테일하게 문장, 요 문장도 여러분들이 단어의 뜻풀이로 가면 안 되고 좀더 디테일하게 말한다면 문장과 문장이 이두 문장이 연결될 수 있는 그 논리가 있어요. 이걸 글쓰기 논리라고 합니다. 글쓰기 논리. 저도 뭐 글은 잘 쓰지는 못하지만 지금 6권의 책을 썼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서적, 일반적인 책, 철학책 두 권이 더 나오는 이제 8권의 책을 쓰지만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고민할 때 미리 보면 하나 보면 자, 앞에 A라는 주어부 A는 B이다 라는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요. 논리란 요 뒤에 나오는 문장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문장조차도 요 B라는 범위 속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야 글이 이어갑니다. 그럼 B에 대한 동의어가 나올 것이고 이 B를 좀더 글을 좁혀가려면 요거보다 좀더 범위가 적으면서 심화된 알파가 추가될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이것이 이제 이 전체를 또 끌고 내려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비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이제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아, 나도 지식이 전혀 없어도 문장 단어 뜻풀이 몰라도 충분히 빠르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면서 읽을 수 있구나 라는 게 힘을 갖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 주면 줄수록 주더라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문장을 스스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수능 날은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재밌게 쉽게 받아 적은 내용들이 절대 나오지 않고 그 받아 적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은 써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 보는 지문이 어려운 지문을 여러분이 빠르고 논리적으로 읽어가는 힘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의 이 지문들을 자세히 뜻풀이 해줬을 때 그것만을 이해할 경우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오히려 설명 그래서 이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이해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들, 이해할 수 있는 논리를 연습하는 거지. 그 내용 자체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문학을 할때 많은 내용을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게 논리적으로 가고 있지? 그 흐름을 읽어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하나 올해 수능 입문지문을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문을 봅시다. 이 지문을 볼때 우리는 중요한 게 역시 첫 단락이기 때문에 첫 단락을 우리가 꼼꼼히 보고 여기서 분명한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역시 첫 단락도 하나의 단락이기 때문에 반드시 첫 문장을 또잘 봐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러면 자연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서술부가 중요합니다. 비가 목적 지향적인가? 이게 피서술어예요. 저는 보통 수업에서 A는 B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 서술어, 왜냐하면 이제부터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목적 지향적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어서 봤더니 우린 궁금해. 그럼 이제는 목적 지향적인가? 라는 걸 물었는데 자기 몸통보다 더큰 나뭇가지 잎사귀 허등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됐다. 답이 나왔죠? 뭐 빨리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개미 자연이죠. 됐죠? 그대로 받은 거예요. 지금 보면 앞에 있는 문장에서 목적 지향적인가라고 물었으면 그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니까 자연은 목적 지향적이야? 아니어야 나와야 되잖아. 근데 자연 중에 개미를 사례를 들었고 그래서 얘는 목적을 가진 듯 목적 지향이란 뜻이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근데 봤더니 여기가 그런다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뭐요 정도는 알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역접이 나오면서 전환이 나오면서 목적지향적이지 않은 경우가 또 나오겠죠. 그러면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그럼 여기 봤더니 자, 낙엽 자연이죠. 우박 자연이죠. 목적을 가질까라고 묻는다는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기 때문에 이 말은 아닌 것 같다. 목적지향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물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진짜 이거 목적지향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아르테레스가 이제 답변해야지 또 물었으니까 그것도야? 아니야? 라고 답변해야 되는 거죠.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면 이게 모든 자연물 중에서 예 없이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네요.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본성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외적이 보였기 때문에 안 봐도 뭐가 나와? 내적인 게 나와야죠.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됐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딱 압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압축이 돼야 될까요? 이게 압축이 안 되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못 읽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연. 자연에서의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이다. 여러분만 알수 있도록 정리해 보세요. 근데 목적 지향적이라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 왜 모든 것이 글은 읽을 때 why? 왜 목적 지향적인데? 근데 걔네들은 뭐야? 내재적으로 타고났어. 목적을 추구하도록. 이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입문 지문인데 우리가 입문 지문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더 추가하면 상대어를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게 내재적 본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연이 목적 지향적이라는 아르토레스의 근거, 이 why에 속하는 거거든요. 요 근거가 내재적 본성이라는 거죠. 타고 나는 거라는 거죠. 외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재와 외재, 상대어를 갖고 있는 것들은 꼭 주의해서 봐야 되고 이런 건 선택지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뭐냐면 뜻풀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벌써 문장 구조상, 논리상 어떤 단어들을 봐야 되는 거야라는 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설명 하나를 이렇게 읽었지만 여러분이 읽을 때 요거 몇초 만에 슉 내려야 되는 2, 3초 만에 쑥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요런 구조로. 이게 논리적으로 읽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머릿속에는 자연물 이제 목적이야.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는 정해졌어. 자연 목적물이야. 그럼 우린 플러스 계속 알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 알파가 생긴 게요 이유인 내재적 본성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받아서 다시 꼬리를 치고 알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받아서 요거로. 어차피 이제 이거는 정해진 거니까 이건 중요한 범위가 이제 아닌 게된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그래서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요번에는 실현할 능력,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현할 능력도, 그럼 추가되는 알파가 이거란 말이에요. 요걸 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 비문학 할때 부사가 중요해요. 반드시 실현된다. 실현 안될 데가 없다는 거죠. 방해되지 않는 한.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계속 실현 얘기예요. 실현, 실현, 실현. 운동, 요런 단어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체, 이게 상대어. 우리 주체의 반대는 객체, 대상.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에 나올 때 이거 주체가 아닌 운동 대상이라고 선택지가 바뀌어 나올 수 있거든요. 벌써 독해를 하면서 어떤 선택지로 나올지도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주체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해보자. 아르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해는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일일이 추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앞뒤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 똑같은 말이죠. 그럼 이제부터 정리되는 게 뭡니까? 요 알파죠. 내재적 본성을 타고나는 거에다가 플러스 뭐냐면 이 내적 본성을 반드시 뭐한다? 밖으로 실현한다죠. 이게 포인트가. 반드시 실현되는데 요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 여기까지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서론인데 이거는 앞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은 목적지향적이고 그건 원래부터 타가놨고 이것은 바람직한 결과로 실현된다는 걸 말하고 있구나 이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실은 궁금한 건 뭐가 되어야 되냐면 그렇다라면 이것이 다시 말하면 제가 말하는 여기까지가 자연의 목적지향적이라는 게 A고요. 요게 반드시 실현된다. 이거는 내재적이다 라는 게 B입니다. 그럼 앞으로 본론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드시 실현된다고? 왜 반드시 실현되는 거지? 이게 타고났다고? 타고났다는 근거는 뭐지? 바람직한 결과는 뭐지? 이 B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렇게 B를 고민했는데 다시 한번 또 중요한 기준점은 여러분이 추론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을 봐야 돼요. 글이란 앞에 있는 단락과 뒤에 있는 단락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 논리성 연결을 결정하는 게 이어지는 단락의 첫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어지는 단락의 첫 문장으로 범위를 이제 잡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대에 접어들어 이제 우리가 논리라는 말은 요거 잘 봐야 돼요. 근대란 말을 왜 썼는가? 이것도 상대어거든요. 우리 근대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현대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글은 근대에는 어땠는데 반대로 현대에는 어떻다. 시대가 흐르면서 머릿속에는 자연물 목적 지향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라고 해서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읽어볼게요. 근래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우리는 읽으면서도 머릿속에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일단 생각하고 빨리 넘어가야 돼.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계속 머릿속에 다 생각하세요. 목적지향, 자연 목적지향이라는 범위를 갖고 읽고 그거와 관련된 거에 해당하는 단어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 독해예요. 보면 자 아르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됐네. 그럼 이 단락은 다 때려치고 알겠어. 이제 아르텔레스의 목적론 나왔잖아요. 이게 전체 범위잖아요. 큰 범위 속에서 이 단락은 근대에는 뭐한다. 이 아르텔레스 내용을 비목적적이라는 이유로 근거로 비판하는 단락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 읽어도 이 단락은 알겠네. 비과학적이라고 목적론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나오겠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이 글을 제대로 쓰려면은 독자들 위해서는 살짝 여기에 뭐가 왔었으면 좋은 거예요. 빠트라는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이란 게 왔으면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뭐 하는 거냐면 논리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어지는 단락의 글을 봐야 되는 것이고 이어지는 단락에서도 머릿속에는 계속 요게 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아르텔레스의 목적론이라는 게 들어와야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비과학적이야? 라고 비판하네? 라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 더 추론하는 것은 근대를 현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럼 현대는 또 달라지겠네? 현대는 어떻게 달라질까? 비과학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를 비과학이라고 비판했다면 현대는 오히려 비과학적이지 않다라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옹호하는 거로 예측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논리적인 읽기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글을 빨리 읽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 나머지 부분은 빨리 읽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머릿속에 뭐 해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하면서 비과학적인 근거들을 들을 거란 말이에요. 읽어볼게요.
자, 갈릴레이는 그러면 갈릴레이가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알 필요 없어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목적지향적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이유는 비과학적이라서. 보세요.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됐네요.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 비과학적이다. 이 얘기 같은 말이네. 그러면 또 베이컨 나왔네요. 그럼 베이컨도 또 무슨 얘기해야 돼요? 또 목적론은 아니다. 과학적이지 않다. 목적에 대한 탐구가 같은 말이죠. 목적론적 설명이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의 요번에는 뭐야? 무익하다. 그래서 아니다. 그 다음에 스피노자 나오네. 그럼 스피노자도 또 뭐예요? 스피노자도 목적론 아니다.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오히려 이해를 왜곡했다라고 돼 있네. 됐죠?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빠른 속도로 읽었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이 말을 하고 구체적인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람들이 나온다는 건 사실 이거는 사례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비과학적이라는 목적론이 비과학적인 얘기라는 게 쭉 나올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두 명 이상 나와.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두 개 이상이 뭔가 나오면 비교하는 게 나오는데 얘네들의 공통의 범위는 무조건 뭐다? 근데 기계론을 바탕으로 기계론적인 과학을 바탕으로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빠른 속도로 읽어가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 구조를. 자, 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나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의 공통적인 주장, 이들이 왜 목적론이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거야의 근거죠. 그 근거는 바로 뭐냐면 자, 인간 이외의 자연물들도 이성을 갖는 것이라고 아르틀레스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연에는 그럼 얘네들은 이성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나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거가 들어오라는 거죠. 오, 자연물도 니네가 이성이 있다고 생각해? 이성이 있어야 좀 더 어렵게 낸다면.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이성이 있어야 목적을 가지는데 야, 자연은 이성 없어. 기계야. 근데 걔네가 어떻게 목적을 가져?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추론독해예요. 이런 게 추론독해. 문장 뜻풀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내용은 어쨌든 얘네들의 공통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여기까지. 자, 읽고 나서 정리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범위는 아르틀레스가 말한 목적, 지향에 관해서 이 범위에 대해서 B라고 할게요. 이 범위에 대해서 근데 애들은 비판하다. 비판했는데 얘네들은 이 목적 지향이라는 것이 비과학적이다. 그럼 얘네가 비과학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바로 뭐다? 우리 인간 말고 자연물도 뭐 이성이 있다라고 아르테레스 너는 착각한 것 같은데 기계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연은 그냥 기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성은 없어. 그러니까 이성이 없는데 어떻게 목적을 가질 수 있겠니? 목적 가질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논리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싶냐면 저는 이걸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어지는 단락을 봤더니 비과학이래. 목적론 비판이야. 그럼 머릿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례가 나와도 무조건 비과학적. 더 중요한 건 그러면 언제나 글이라는 건 왜 비과학적으로 보는 거야? Why? 이거란 말이에요. 근거. 이걸 찾으면 읽어가야 된다고. 그럼 비과학적인 근거가 자연물에는 이성이 없어. 뭐야? 기계일 뿐이야. 라는 거라는 거죠. 요거를 못 찾아내면 독해를 못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현대는 똑같은 구조로 가지. 현대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 지향론을 뭐 할 수도 있다? 이제 옹호할 수도 있죠. 할 수도.
그냥 또 비판이 더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옹호를 하게 된다면 이제 요 설명이 잘못됐다라고 이 범위 속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연물 나도 이성 없다고 생각해. 그러나 뭐 자연물 모든 사물이 기계적이진 않아. 기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목적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모르더라도 근대라는 단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와볼게요. 이제 그러나 그러면 이제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 걸리는 게 뭐였냐면 이들의 공통점이 목적론을 비판하는 근거가 어떻게 자연물, 포인트가 자연물이잖아요. 자연물이 이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하면 얘네들은 아르텔레스가 자연물이 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 그러나가 나오면 아르텔레스는 자연물은 이성이 없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니까. 이러한 비판과는 달리 아르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 생물을 식물, 동물로 인간으로 나누고 다 때려쳐 빨리 가야 돼. 여기 나오는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니네가 비판하는 근거는 틀렸다 이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논리상으로 그러나 나오면 바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야 자연물도 이성 갖고 있어? 아니야. 자연물이 이성 없어. 인간만이 이성이야?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단락의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단락은 무조건 비판하는 단락이네. 이유가 비과학적이기 때문이네. 비과학적이라는 근거는 다시 뭐야? 자연물이 이성을 가질 수 없어. 기계인데 라는 근거로 하네. 그러나 파트 아르텔레스는 자연은 목적지향적이지만 자연은 이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못 읽은 거죠. 지금 뜻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제대로 읽고 있는가. 이게 논리. 이거 연습을 해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당연히 핵심은 이거야 라고 읽어갈 수 있고 수능에서도 좀 쉽게 나왔지만 어렵게 낸다면 이런 걸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지문에서는 언제나 근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나오잖아요. 일부 현대 학자들은 현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또 강조. 이어지는 단락. 원래는 단락 안에 접속사가 이어질 때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접속사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부 현대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앞에 애들 얘기하는 거죠.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뭐지? 아까 근대 핵심은 기계였잖아요. 기계에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정의 교조적인 믿음. 교조란 몰라도 돼요.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 뭐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일부 현대학자들은 아르텔레스의 목적지향론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그 문장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반대한다면 왜? 찬성한다면 왜? 이걸 봐야 되는 거야. 근데 교조적이란 말은 뭐냐면 종교적으로 아예 기계가 신처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읽을 때 범위는 아르텔레스의 목적지향론을 대해서 옹호하냐 비판하냐의 저지 나머지는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필요 없는 거잖아요. 범위에서. 의존했을 뿐 아르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럼 됐네. 현대학자들은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근대 과학에 의존한 앞에 나온 애들을 비판했다는 거죠. 왜? 봤더니 그런 걔네들이 믿었던 과학들은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는 거지.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한번 와볼게요. 우리가 예측한 대로 뭐 현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힘, 이게 논리예요. 근대라는 단어를 쓴다는 건 현대를 전제한다. 그러면 뭐가 나오더라도 범위는 똑같아야 된다. 아르텔레스의 목적 지향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은 목적 지향을 봤더니 옹호하고 있다. 옹호하는 근거가 뭐냐? 얘네들 비과학적이라는 얘네가 과학, 기계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 과학적인 것으로 이 목적 지향이
아니라는 것을, 목적지향이 아니라는 것을 얘네가 증명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과학적이, 이게 목적지향이 비과학적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니네가 비과학적이라는 걸 증명을 못했어. 그러니까 이 아래서 목적지향을 비판할 수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옹호하게 된 거죠. 논리관계 알겠어요? 자, 와서 보세요. 논리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볼로티는, 그러면 이제 된 거야. 아, 그럼 우리는 뭐하라고 또 나머지 내용들은 뭐라고 생각해라. 아, 이 나머지 내용들은 그러면 목적론적 지향론을 옹호하는 것이고, 옹호하는 내용이고, 앞에 나온 기계론, 과학론을 비판하는 거나 라고 읽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맥락에서 볼로티는, 아, 그럼 이제 시험지에 뭐는 나올 거라는 거 알아야 돼. 아하, 앞에 나온 근대 학자들의 이름과 현대 학자들의 이름을 서로 비교하는 거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글을 읽어갈 때 무조건 두 개 이상 비교들이 나오면 무조건 선택지에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좀 이따 보면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볼로틴은 이제 머릿속에 아, 근대 과학자들을 까고 오히려 목적론적 지향론을 옹호하는 사람이구나. 그 근거가 뭘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대 과학이 자연의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과학이 목적이 없다는 걸 증명해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려는 시도도 안 했다. 시도도 안 해놓고 목적지향적이지 않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또한 우드필드. 그럼 이제 얘네하고 얘네는 같은 범주죠. 과학적 사고 애들, 근대 애들을 까는 같은 범주로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살짝 봐야죠. 그래, 과학적 설명이 아닌 건 인정해. 하지만 목적론이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목적론 거짓이라 할 수 없어. 이 말은 과학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목적론이란 자체는 옳고 그름이 없어. 근데 어떻게 과학적 기계를 기준으로 얘를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온다면 요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아, 과학은, 기계론적 사고는 무조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학문인데, 그럴 때 옳을 때만이 그거를 진리로 인정하는 거구나.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우드필드라면 목적론이 과학적으로 설명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 목적론이 옳고 그름의 대상은 아니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비과학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라는 거죠. 그럼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아하, 일단은 현대학자의 목적론을 지지하는 입장에 두 인물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살짝 눈에 거슬리는 게 이거란 말이죠.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라는 건 얘는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게 살짝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지만 니네 건 틀렸어. 이렇게. 자, 근데 다시 한번, 우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빨리 읽기 한 거예요. 저는 설명을 하지만 이 설명이 초점이 아닌 거야. 여러분이 읽을 때 저는 논리 구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아, 현대 때문에 당연히 무슨 내용이 나올 거고, 그래서 예상한 대로 이 내용이니까 볼로틴 우드필드 나오더라도 무슨 내용이 나올 거고, 목적론적 지향하는 내용이 나올 거고, 그러면 앞에 비과학적이라는 걸 비판할 것이고, 이런 걸 읽으면서 툭툭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빨리 읽는 거지 하나하나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지금 논리적 읽기가 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17세기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럼 단락이 이어지는데, 17세기의 과학은 봤더니 실험을 통해서 앞에 우리가 예측한 대로죠.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론한다면 17세기, 우리가 저는 근대 현대를 나누는 몇 세기인지 몰라요. 하지만 글의 논리상으로 지식을 갖지 말라는 거죠. 이건 근대가 되는 거죠. 근대 과학. 근대 과학의 기계론을 집중적으로 한 사람들은 참 거짓을 기준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한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모든 것이 물질로만, 이런 보조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얘네들 17세기 근대 과학 애들은 오로지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 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게 물질로만 이어졌어? 그래서 환원론이야. 선생님 환원론 모르는데요? 그러면 이 지식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글이 된다면 이 환원론은 무엇인지를 이 뜻풀이를 묻고 싶으면 뒤에 반드시 뜻풀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환원론의 뜻풀이를 묻지 않아요. 근데 점으로 끝났어? 그럼 기대해봐야지 이게 무엇인지. 자, 이런 환원론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그럼 눈에 들어온 단어, 살아있다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아, 그럼 이제 환원론은 여러분의 지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 글 속에서 환원론을 추론해보면 뭐예요? 여기서 환원론은 살아있는 생명체나 죽은 물질이나 같다. 논리적으로 왜? 앞에 전제가 뭐였어요? 이들은 물질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것도 정신은 없는 거야. 물질로 있고. 그럼 사람이 죽었네? 그래도 물질만 있고.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환원론은 여기 없지 말 필요가 없어. 얘가 얘로 가나 얘가 얘로 돌아가나 같다는 뜻이거든요. 환원대는 원래대로 돌아간다야. 그러면 얘가 원래대로 돌아가나 얘가 원래대로 돌아가나 같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환원을 알 단어 뜻풀이 알 필요가 없어. 이 문장상에서 살아있는 거나 죽어있는 게 같다가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전제 이게 환원론이네 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원론의 지식을 막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글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락은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다시 우리가 근대적 과학 기계론 애들의 입장에 그 근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 글은 잘 쓴 글이 아니에요. 좀 생뚱맞아요. 왜냐하면 이 단락이 나오려면 아예 앞에서 근대적 과학 이야기할 때 그 부분에서 얘기했어야 돼요. 그런데 17세기 과학은 이러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이러한 특성을 토대로 이 17세기 근대 과학자들은 목적지향론을 거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왔다는 건 사실 논리가 좀 안 맞아요. 이게 약간 논리 안 맞는 글이죠. 자, 하지만 나왔으니까 이제 됐네요. 그럼 하지만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겠지만 앞에가 근대였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이 우리가 접속사가 나올 때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뜻이 반대겠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앞에 범주도 같아야 돼. 앞에 범주랑. 그러면 여기에서도 뭐냐면 물질로만 이루어졌다. 그래서 환원론이 가능하다. 이 얘기였잖아요. 앞에서. 그러면 안 봐도 이제 됐네요. 모든 만물은 물질로만 돼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기계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환원론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벌써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애들은 아리스토텔레스나 또는 뭐야? 앞에 일부 현대학자들의 견해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빠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논리 범위를 같이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글도 잘못 썼어요. 사실 이 논리대로라면 엠페도클레스가 17세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17세기에서. 얘는 BC 4세기 사람이에요. 얘는 아토레스는 BC 3세기고 그래서 이번 수능에 이 부분의 논리 구조가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차라리 이 뒷얘기는 뭐딴 사람 얘기들을 하든가 해야 돼. 일부 현대학자들 얘기랑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와 일치한다. 이렇게 글을 썼어야 되거든요. 좀 아쉽지만 넘어가 줘야 되는 거죠.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안 봐도 이때 견해를 반박했다는 말은 엠페도클레스는 자, 물질적인 구성, 물질적인 구성, 오히려 뭐라고 돼 있다고요? 모든 만물은 물질로 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물질만 알면 다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게 엠페도클레스 틀렸다 반박한다는 뜻이죠. 이것만 알면 모든 거다 알아.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봐요.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예측한 대로 나왔잖아요. 반박의 근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 됐잖아요. 그럼 예측한 그대로, 예측한 그대로 보세요. 아르텔레스 원래는 얘네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얘 봤더니 물질로만 된건 아니야. 환원론 되는 거 아니야. 그대로 예측한 대로 나왔죠. 이런 게 논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글을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 빈칸을 뚫어도 아무리 어려운 말이 나와도 이 뒤에 말은 이게 나와야 돼라는 게 논리적 추론인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글만 그러면 엄청 빨라지고 영어 빈칸처럼 굉장히 쉬워지는 거고 아무리 어려운 지문들 나와도 쉽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경제 지문하고 과학 지문도 다 올려놓습니다. 그거 보면 논리적으로 읽었을 때 경제 지문하고 과학 기술 지문의 지식이 전혀 필요 없고 글의 논리를 얼마나 빠르고 쉽게 읽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토대로 나머지 강의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락은 앞에 내용들을 최종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앞 단락까지 봤을 때는 뭐야? 이거는 누구의 승리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목적지향론이 맞고 근대 과학의 기계론의 물질 구성론에 그리고 환원론이 틀렸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론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지향론이 오히려 맞다라는 걸로 정리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단락이니까. 보세요. 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유를 정확히 규명하는 과제는 아직 진행 중에 있다. 결론이 안 났어.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결론.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에 출발점이라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자연물들의 구성 요소를 찾아내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엄청난 밑바탕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됐죠? 이게 바로 마지막 단락에 정리하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 그 의의를 밝혀준 거로 끝을 내고 있는 거죠. 요게 한편의 논리적인 글인데 살짝 앞단락에 논리에서 좀 어긋났기 때문에 그것만 아쉽고 나머지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읽어가면 되는구나라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문제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비문학 공부를 할때 문제를 못 푸는 거는 지문을 논리적으로 정확히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못 푸는 거지 여러분이 문제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지문을 한번 더 봐야 돼. 지문을.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자,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 이거는 뭐 너무 쉽죠. 봤더니 4번.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 뭡니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 지향론이죠. 그거에 대한 비판들. 누구? 근대 과학자들이었죠. 그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마지막 단락에서 그 생명 탐구에 대한 거, 그 마지막 단락의 의의는 언제나 마지막 단락에서 긍정적 가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럼 5번이 답이 될수 있는 거죠. 자, 1번 한번 볼게요. 1번. 대립되는 두 이론. 맞아요. 우리 근대와 일부 현대 철학자들은 대립되고 있죠. 각각 이론에 근대 장단점은 나와 있지 않았죠. 특정 이론에 대한 상반된 주장. 맞아요. 근대와 현대. 절충방안이 아니죠. 결론은 누구의 승리예요? 아르텔레스를 지지하는 거죠. 절충은 둘을 합쳐서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3번 특정 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새로운 이론, 여기에 새로운 이론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아르틀레스의 목적론에 관한 의의 가치를 이야기를 한 거죠. 4번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시대순으로 제시하여 그 이론의 부당성, 시대순인데 비판은 근대만이지 현대는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틀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는 긍정했기 때문에 주장하고 있다도 틀렸죠.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윗글에 나타난 아르틀레스의 견해, 핵심을 물어보는 거죠. 아르틀레스의 견해. 1번 개미의 본성적 운동은 이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자, 개미, 아르틀레스는 자연물은 이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핵심 물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문장이 없잖아요. 요즘 수능 이렇게 난다는 거죠. 자연물의 목적 실현은 때로는 그 자연물의 해가 된다. 자연물의 목적 실현은 때로는 그 자연물의 해가 아니고 반드시 올바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죠. 틀렸죠? 3번 본성적 운동의 주체는 본성을 실현, 바 그래서 본성적인 주체와 실현할 능력, 선천적, 답 3번이죠. 4번 낙엽의 운동은 본성적 목적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낙엽조차도 왜? 모든 자연물은 목적 지향적인 거죠. 설명되지 않는다가 아닌 거죠. 5번 자연물의 본성적 운동은 외적, 이거 나오네요. 외적이 아니고 내적 본성에 의한 거라는 거. 이렇게 이게 바로 선택지 내는 방법이에요. 이성 있느냐 없느냐 됐죠? 올바른 결과, 주체 실현, 모든 내적 이렇게 시험지를 내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읽을 때 뭐가 나올지 딱 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됐죠? 문제도 선택지도 어떻게 내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볼게요. 윗글에 나타난 목적론에 대한 논의. 자, 이거 잘 보세요. 딱 보니까 이 목적론에 대해서 우리가 대립적인 이 견해들을 각각의 인물들이 2명 이상이니까 2명 이상일 때 이거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100% 나오거든요. 1번 보세요. 갈릴레이와 볼로티는 목적론이 근대 과학에 기초한 기계적 모형이라고 비판한다. 우리가 볼로티는 현대로서 기계론을 비판하는 입장이죠. 그렇지만 뭐 기계적 모형이라고 비판한다. 그런 목적론이 그 갈릴레이는 기계론이고 볼로티는 기계적 모형을 과학을 비판하는 현대 입장이고. 그러니까 틀렸죠. 2번 갈릴레오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 데 동의해. 우드필드가 목적 지향을 찬성은 하지만 갈릴레이와 공통점은 둘 다 다 그 목적론의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드필드는 목적론 찬성, 갈릴레이는 목적론 비판이었죠.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어쨌든 우드필드도 뭐 목적론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냐 이 부분이죠. 아까 제가 주의하라고 한 부분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베이컨과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교조적 신념에 의존했다고 비판한다. 우드필드는 아니겠죠. 이게 베이컨을 비판한 거겠죠. 그러면 교조적인 신념에 매달렸다는 말은 우드필드 입장에서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 교조적인 신념이라는 건 우리가 기계적인 교조적 신념에 빠져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베이컨은 오히려 그 분야에 속하는 거잖아요. 과학 기계 쪽에 속하는 거잖아요. 4번 스피노자와 볼로티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고 오히려 스피노자는 자연의 이해를 왜 곡한다고 했죠.
그리고 볼러티는 확장한지는 모르겠어요. 스피노자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이 사물을 의인화하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스피노자는 그렇죠. 근대 애들은 그렇죠. 근데 우드필드는 현대학자로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지금 자 우리가 답을 찾는 거 봤더니 결국 뭡니까? 두 개 이상 나오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는 벌써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큰 틀에서는 근대와 현대로. 이제 마지막 문제 보세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오히려 보기 문제는 쉬워요. 윗글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보기 그리고 적절입니다. 그럼 일단은 중요한 게 윗글을 바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보다는 이게 더 핵심이에요. 이 말뜻은 윗글의 핵심 내용을 토대로 이 범위 속에서 이 보기 내용과 적용해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일단은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적절이기 때문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부터 찾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저는 일단은 보기와 크게 상관없이 윗글과 관련되어 있는 것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1번 마이어. 마이어는 몰라. 윗글이 없었으니까. 그럼 보기에 있나 봐. 아르텔레스처럼. 처럼이죠. 엠페도클레스의 물질론적 견해가 적절하다고 보겠군. 틀렸네. 1번. 왜? 처럼이니까 아르텔레스는 이 견해 엠페도클레스를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봐도 틀렸네요. 2번. 마이어는 아르텔레스처럼이죠. 자연물이 물질만으로 아니죠. 틀렸죠. 아르텔레스는 그 위에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딱 우리가 예측한 것들이죠. 3번. 마이어는 아르텔레스처럼 또 처럼이네요. 생명체의 특성들은 구성요소들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면 답의 후보네요.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환원론이 틀렸다고 했으니까 아직 마이어도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정답의 후보. 왜? 이것만 봤을 때는 처럼이니까 지문에 있는 내용과 맞는 내용이니까. 4번 마이어는 아르텔레스와 달리야 모든 자연물이 목적지향적으로 운동한다. 이 말의 뜻은 그럼 아르텔레스는 목적지향적이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아르텔레스는 목적지향적인데 그럼 이거 틀렸네요. 됐죠? 5번 마이어는 아르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의 본성에 대한 물리화학적 환원을 인정하겠군. 그러면 아르텔레스는 뭐라는 거야? 달리니까 얘는 마이어는 인정했다면 아르텔레스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이거 맞는 얘기죠. 후보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3번과 5번이 남았기 때문에 3번, 5번을 이제 마이어의 내용을 찾아서 보기로 가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건 무조건 비문학은 윗글이 기준이라는 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윗글이 기준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이어에 대한 보기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생물학자 마이어는 생명체의 특징을 보여주는 이론으로 창발론을 제시했는데 그는 생명체가 분자 세포 조직에서 개체 개천 일까지 단계적으로 점점 더 복잡한 체계를 구성하며 세포 이상의 단계에서 각 체계의 고유 활동을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창발론은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구성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이런 구성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이 나타난다고 했다. 그 물질 구성 요소만으로는 안 된다. 예측할 수 없다. 마이어는 여전히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얘는 구성된다고 보지만 그러면 얘는 여전히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물리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거지만 물리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했네요. 모든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물리화학 법칙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그럼 됐네요.
봤더니 여기 봤더니 5번 마이어는 아르스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들의 본성에 대한 물리화학적 환원을 인정하겠군 인정하지 얘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리 맨 마지막 물리화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물리화학적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답은 이거라는 어딨어? 이거라는 거죠. 생명체의 특성들은 구성요소들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라고 있었죠. 여기 있죠? 여기 나온 거죠? 오를 때마다 구성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답은 우리가 쉽게 3번으로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강의의 초점은 논리적인 글 읽기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빠른 속도로 읽고 읽으면서도 벌써 어떤 문장과 아닌 문장을 구별하면서 읽을 수 있고 읽으면서도 벌써 어떤 문장이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하면서 벌써 빠른 속도로 지문을 끝내고 나서 문제도 빨리 풀 수 있느냐를 보여준 겁니다. 이게 바로 논리적 글쓰기 원리에 따라서 읽는 독해력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해야지 단순히 선생님들이 풀어주는 뜻풀이나 이런 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출문제든 어떤 모의고사든 이런 논리적으로 자꾸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6등급이든 7등급이든 수능날 반드시 1등급으로 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뜻풀이만 받아줬고 문장에만 집착하다 보면 결국 지금처럼 선택지가 다 달라져 있는 상태에서 글 읽기도 느려지고 다 읽고 나서 머리에 남는 건 없고 그런 다음에 문제도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럼 국어는 절대 실력이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논리적으로 읽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